문장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 넌 아이스크림 만드니? 라는 표현.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렇죠. 너가 만든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You make.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죠.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넌 만드니? 그렇죠. Do you make? 하다시니까 do나 does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do가 들어있었어요? does가 들어있었어요? 그렇죠. Do you make?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너 아이스크림 만드니? 그렇죠. Do you make ice cream? Do you make ice cream?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에 만든다면 Yes, I do. 이러고요. 만약에 만들지 않는다면,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 No, I don't. Don't 뒤에 하다시죠. Make ice cream. 그 다음에 이번 do는 대신 왔어요. Yes, I do 할때 do는 뭐 대신 왔어요? Yes, I make ice cream 대신 왔어요. Make ice cream의 뜻이 뭐예요? 아이스크림을 만들다 이런 뜻이죠. 아이스크림 만들다니까 무슨 시 덩어리? 춤과 두로 바꿔 쓸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내 생일은 4월달에 있다라는 표현이네요. 그러면 뭐 묻지 않는 말이니까 누가다부터 만들면? 너의 birthday. 1년 April. 그럼 in April의 뜻은 4월에. 그러면 지금 이 표현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가 어딨지? 얘가 비동사인가요? 자, 이 표현, 이거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어요. 누가다가 안 만들어졌어. 나의 생일이 있다가 누가다다. 누가 내 생일이 뭐 한다? 있다. 내 생일이, 내 my birthday는 내 생일이란 뜻밖에 안 되잖아. 있다가 없어져. 그러면 my birthday in April이 아니고 그렇죠. my birthday is in April.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은 뭐 배울 때 배웠냐? 비동사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할때 했어요. 비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는데? am, is, are가 있는데 얘들은 같이 쓰는 애들이 다를 뿐 뜻은 다 똑같고 무슨 뜻이 있고 이다란 뜻일 때도 있고 있다란 뜻이 있을 수도 된다고 하겠어요. 여기서는 있다란 뜻이란 말이야. 그래야지 누가다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누가 내 생일이 뭐 한다?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in April은 4월에 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어요? When? 뭐라고? 그렇죠. When is your birthday? 해야 되겠죠. 자, 이게 어려우면 내 생일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내 생일은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것은 4월달에 있다가 되는 거야. 그것은 4월달에 있다? It is in April. 그러면 your birthday도 똑같죠? Your birthday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 When is it? 한 거야. When is it? 했더니 It is in April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it이라고 하기에는 정보가 다 말이 부족하니까 너의 생일은 언제니? 하려니까 뭐라고 그랬다?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it? 하고 원리는 똑같지만 it을 빼내고 그 자리에 너의 생일을 집어넣은 거야. 그것은 언제니가 아니고 너의 생일은 언제니 해야 되니까. 그것은 언제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When is it? 그거 언제야? When is it? 여기다가 뭐 콘서트 언제 있냐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거 빼내고 When is the concert? 됐습니까? 뭐 영화 언제 하냐 하고 싶으면 When is the movie? 그렇죠? 체육대회 언제 하냐? When is sports day? 이런 식으로 When is 운동회? 이렇게 여기에다가 끼워 바꿔 끼워 넣으면 되는데 너의 생일이 궁금하니까 When is it이 아니고 뭐라고 했다? When is your birthday? 그랬더니 내 생일은 4월달이다. 간단하게 하면 뭐라고 해도 되는데? 이라고 해도 되는데 내 생일이 언제다 하고 싶으니까 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 생일은 3월달이야. My birthday is in My birthday is in April.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나는 학교에 버스 타고 간다라는 표현. 얘는 묻지 않으니까 바로 가볼까요? I go 어디로? go I go school, bus 이렇게. 자, 이거는 뜻이 뭐예요? 학교죠. 학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이니 저건물은 학교다.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무엇이 필요해요? 어디가 필요해요? 어디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 I go school이 아니고 여기 뭘 써야지. 여기도 마찬가지. 버스는 무엇이야?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어떻게 해,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뭘 써야죠. 그래서 I go school 버스가 아니고 I go to school 뭐였더라? 이런 문장 했나요? I go to school by bus. 자,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디 학교로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버스 타고 어떻게 간다고 버스 타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by 버스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봐요? How? No.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죠. 그 중에서도 do야 does야 do가 들어있는 거죠. 자, 지금 이런 것들을 통째로 알아둬야 돼요. 버스 타고가 뭐다? by bus. 버스 타고 by bus. 학교로 to school. 나는 무엇 간다야? 어디 간다야? 어디 간다니까 무엇이란 말에 이런 걸 붙여야지 학교가 학교로가 된단 말이야. 마찬가지 무엇 버스 어떻게 버스 타고 만약에 질문이 이 대답이 듣고 싶었어. 학교로 가. 너 그러면 버스 타고 어디로 가니가 되겠죠. 그러면 to school이란 대답이 듣고 싶었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여기는 똑같단 말이야. Do you go? 너 버스 타고 어디 가니? 아니었어요? 스쿨이란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거고요. 어디 학교로? 어디로 넌 가니? Where do you go? 그랬더니 나는 간다. 누가 니? 여기 있고요. 누가 니는 뭐로부터 만들었다? 누가 다로부터 만들었어요. 나는 간다. I go. 여기 하다시니까 너는 I는 you로 바뀌고
그럼 구호 속에 들어있던 두가 앞으로 나와서 do you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전처럼 이 대답이 듣고 싶어. 이 대답, 이 대답. 버스 타고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래서 나는 학교 버스 타고 간다가 뭐라고요? I go to school by bus. I go to school by bus.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 할때 익혔던 표현이고요. 계속해서 나는 바빠요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I am busy. 그래서 busy의 뜻이 뭐예요? 바쁜이라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니까 앞에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어떤이 여랑 합쳐서 am이랑 합쳐서 바쁘다가 됐고요. 그러면 bus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은데요? 그렇죠. 어떤지 궁금하니까 how 그다음 뭐? 그렇죠. Are you? Are you? 했더니 I'm 이라고 대답하잖아. 어떤지 물었으니까 어떻다고 어떤 식으로 대답하고 있죠. Are you? I'm busy.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 배웠고요. 그래서 너 어떻니가 뭐였는데? How are you인데 바쁘니까 I'm busy. 내가 만약 피곤하면 I'm tired. 내가 졸리면 I'm sleepy. 됐습니까? Sleepy, tired, busy 전부 다 어떤 시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이 뒷마당에서 놀아요 라는 표현. 네. Play the Okay. In the back yard.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 그래서 하다시 중에 do야, does야? do. do인데, 그런데 왜 plays가 되나요? do라면 they play.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될거 아니에요. do가 들어가 있으면. 그렇죠. plays 하려면 여기에 they가 아니고 뭐라 해요? he plays라든지. 또는 she plays라든지. 또는 it plays 라야지. 그래야지 does가 들어가는 거죠. they plays예요? they play예요? they play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in the backyard 이런 게또 붙어 있어. 오케이. 이것만 하면 무슨 뜻이야? 그 뒷마당이죠. 이건 무엇이야? 무엇 그 뒷마당. 근데 이런 게 in이 붙어 있으니까 무엇이 아니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 됐어? 왜 어디가 됐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ere do they play? 그대로 어디에서? 예, 그래서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 됐습니까? 그래서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 Do they play? They pl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y play. 그들이 뒷마당에서 논다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They play in the backyard. They play in the backyard. 오케이, 다음 표현. 너는 빠르게 달릴 수 있다라는 표현.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 근데 이런 거안 보이나요? 자, you run은 무슨 뜻이야? 그래, 너는 달린다지. 너는 달릴 수 있다가 아니죠. 그렇죠? 선생님은 양념치킨 주문했는데 왜 생닭을 갖다 주냐고. 어? 선생님 양념치킨 주문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양념치킨이야, 생닭이야. 예, 그래서 넌 달릴 수 있다는 you run이 아니고 뭐예요? You can run fast.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양념치고 run의 뜻이 뭐예요? 달리다예요, 달리는이에요.
그러면 이거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죠. 자, 이거 가지고 너는 빠르게 달릴 수 있니? 라고 묻는 말은? Can you run fast? 하면 물음표 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는 빠르게 달릴 수 없다는 뭐예요? Can't run fast. 이게 양념치 들어있는 문장으로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하니, 누가 뭐뭐 할 수가 없다라는 세 가지 양념치 있을 때세 가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양념치 들어있는 문장. 넌 빠르게 달릴 수 있다가 뭐라고요? You can run fast. You can run fast. 오케이. 계속해서 이건 넘어가고. 나는 그것을 가위로 자를 수 있다라는 표현. 그래서 그렇지. I can cut it with scissors.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어? 비동사? 아, 그러면 여기에 M이 있나요? 뭐 하다시? 그럼 얘는 뭐 하나요? 지금 이제 서희가 문장의 세 가지 종류가 뭔지가 지금 막 헷갈리고 있어. 세 번째 배운 양념치 줘! 그럼 cut의 뜻은 뭐예요? 다르다니까, 하다시니까, 이런 거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with scissors의 뜻이 뭐예요? 가위로란 뜻이죠. 그러면, with scissors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을 자를 수 있니? 그것을 자를 수 있다, 였는데? 무엇에 대한 대답은 그것이죠. with scissors의 뜻이 가위로야, 가위로. 그러면 가위로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 자, 한글로 다 써야 되겠네요. 누가 뭐라고 물었어? 여기에 이쪽 문장에 여기서 뭐라고 물었더니 내가 그걸 가위로 자를 수 있어. 나는 이 대답이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었겠어? 가위로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너는 그것은 뭐 대신 왔냐? 그 종이 대신 왔었어요. 그 종이를 자를 수 있니? 이렇게 물었겠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가위로란 대답을 들으려면 여기 들어갈 말은 뭐가 어울립니까? 자, 이거 이 표시는 전부 여섯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이 자르는 거라고 그랬어. 이거는 누가고요. 얘는 무엇이고요. 여기는 이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뭔가가 오고요. 얘는 뭐뭐 하다 덩어리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지 이 대답이 튀어나올까요? 이렇게 물었겠죠. 너는 그 종이를 어떻게 자를 수 있니? 그랬더니 가위로 자르면 되지.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with scissors란 대답 듣고 싶어. 응? with scissor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어요? How? 그 종이.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에는 물음표를 붙일 수가 없어. 소리야. 물음표 붙일 수가 없어. 왜 붙일 수가 없을까? 이거 you can cut. 자, 선생님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계속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그립니다. 누가 다. 이것도 그리면 이건 누가 다잖아, 이건 누가 다. you can cut의 뜻이 뭐예요? 누가 다? 네가 자를 수 있다지. 넌 자를 수 있니가 아니잖아. 내가 필요한 건넌 자를 수 있다가 아니고요. 넌 자를 수 있니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 어떻게 고쳐줘야지 여기 물음표 붙일 수 있겠어? 당연히 can you cut 해야 되겠지. 이거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How can you cut the paper? 어떻게 can you cut? 했더니 I can cut. 여기는 누가 다고요. can이 앞으로 나갔으니까 얘는 you로 바뀔 수밖에 없고 I는. 캐니, can you cut? 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물음표 붙일 수 있다고요. 이게 양념지 쓰는 방법이었다고요. 에?
뭘 배우는지 좀 생각 좀 해라, 이 똥강아지야.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걸 가위로 자를 수 있다? 오케이, 뭐라고? With scissor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 너는 종이를 어떻게 자를 수 있니? 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라 했죠? 종이를 어떻게 자를 수 있니?는 뭐였더라? How can you cut the paper? 했던 거죠. 됐습니까? 예, 규현, 너왜 시험 친거다 놔두고 왔어? 이놈아, 오늘 수업 한다니까. 어? 너 시험 쳤던 거다 어땠어? 그다음 계속해서 날씨가 어떤지 물어봅니다. 날씨가 어떻니?는 뭐였더라? 여기 있네. 챙겨와. How자,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힘들면 대답하는 말 먼저 해볼게요. 날씨가 회탕하다 하고 싶으면 뭐예요? It's sunny 이런 거 배웠죠? 그렇죠? 그럼 it은 뭐 대신 왔어요? 더 weather 대신 왔죠? 더 weather 대신에 얘는 더 weather 대신 왔고요. 자, sunny의 뜻이 뭐예요?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날씨? 화창한 날씨. 어떤 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있다고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 근데 이 대답이 듣고 싶었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다음, 그다음 뭐? How the weather? 오케이. 선생님, 여기다 물음표 붙여야 되는데 붙일 수가 없어. 왜? 문장이 아니야, 얘는. 자, 이거 문장이라고 하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데,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How the weather? 어? 비동사? 비동사 없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비동사야? 비동사, 이게 비동사야. 이게 비동사야. 이게 비동사야. 비동사 없는데. 반만 길어봤자. How is it? 했어. Is it? 했더니 대답할 때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It is 하고 how에 대한 대답 써니가 와, 내려오는 거잖아. 어? 소희야! 너몇 문장 연습했어 하루에? 선생님 몇 문장씩 하라 그랬어? 응? 하루에 서른 문장씩 하라 그랬죠? 했습니까? 소리 내서 말하기 했어요? 서른 문장 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날씨가 어떤지가 뭐라고요? How is it? 했다고요. 그거 어때? How is it? 날씨 어때니까 it 자리에 더 weather 넣어서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들은 목이 마르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They, 그 다음 뭐? They thirsty. 그러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 thirsty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면 되죠. thirsty의 뜻이 뭐예요? 선생님 여기도 맞춤표 있으면 맞춤표 못해. 이거 어디 문장이야? thirsty의 뜻이 뭐예요? 그럼 당연히 목마른이면 무슨 시예요? 어떤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하잖아. 어떤 시야? 그러면 그들은 목마르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래,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비로소 마침표도 찍을 수 있다고요. They are thirsty. 응?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be 동사라고. 그러면 thirsty란 대답 듣고 싶어. 목마른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었겠어? 그래, 이렇게 한다고. 계속해서 똑같지 않냐? How is it? 했더니 it is sunny 하고 있고. How are they? 했더니 they are thirsty 하고 있고. 응? 응? 어떤 시라서 어떤이라고 물었고. 그래서 또 be 동사 들어있는 문장. 그 사람들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they are thirsty 가지고는 이렇게도 가지고 놀아봤어. 그들은 목마르다가 they are thirsty면 그들은 목마른 이는 뭐예요? 이렇게 한다고 했고 그들은 목마르지 않다는 뭐래요? 뭐라고? They are not 줄여서 they aren't thirsty. be 동사 가지고 노는 방법이 이거라고요. 맨날 끄덕끄덕만 하면 뭐 해서 지분하면 자꾸 데이 thirsty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 너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거야 라는 표현. 뉴? 낫? You not anything.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오케이, 또 지우겠죠, 선생님이. 이게 비 동사가 들어가 있지도 않고 뭐뭐 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양념도 안 보이니까 will, can, should 이런 거 배웠는데 이거 문장이 아니지 you not anything you 그다음 뭐 will not anything 이렇게 we will not be anything 이렇게 그럼 anything이 뭘까요? 어떤 것이죠? 어떤 것? 그럼 어떤 것 앞에 be 오면 어떤 것이 되다인데 너는 어떤 것이 안될 것이다라는 뜻인데요. 봤다라는 말 배웠어요. 봤다. 봤다가 뭐예요? 그래, get이잖아. get. 그 여기 get이 안 보여. 이렇게 하겠죠. You will not get anything. You will not get anything. 그래서 이 표현은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양념치고, 양념치 뒤에는 어떤 뜻을 가진 말이 오면 된다? 하다. get의 뜻이 뭐니까? 봤다니까.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배웠어. 그리고 not도 넣고 싶다. 그러면 will 뒤에 not 넣어서 이거 줄였으면 뭐가 된다 했어요? You won't get anything 했던다고. 됐습니까? Okay. You not anything. 이런 문장은 없어. 다 문장이 될 수가 없어. 서희가 제일 먼저 했던 이런 거는. 문장이 아니야. 비동사도 없는데다 하다시도 없고, 양념도 안 불러놨어. 세 가지 다 아니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그것은 좋은 냄새가 난다. 소희야, 매일 30문장씩 연습해, 소리내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지금 성취도가 낮아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
30문장씩 계속 하는지 안 하는지 선생님이 계속 보면 알 수가 있어. 소리 내서 하는지. 그리고 몰랐던 거꼭 기억해놔. 봤다가 뭐였는지 이런 거. 오케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